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메이저 스케일 다섯 개의 폼 중에서 E형, E형 코드와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과 코드의 폼은요, 다섯 개가 있죠. C형, A형, G형, E형, D형. 이렇게 다섯 가지의 폼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E형을 알아봅니다. 자, E형은, 그죠? 이 코드 아시죠? 그죠? 이 코드를 치게 되면 이것이 이제 E형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형, E 코드라고 부르고요. 우리 저번에, 그죠? 지난 시간에, 그죠? C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C, 자기 스스로가 자기 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C형, C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E형, 자, E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코드를 보시면요, 6번 줄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앞에 발에 가 있다고 보시게 되면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코드들은요, 다 E형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F 코드 마찬가지죠, 그죠? G, A, B, C, 그죠? 다시 D까지, E까지.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코드를 우리가 다 E형 코드라고 부르고요. 자, 어떤 분들은 뭐, 그죠? F형 코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죠? 이런 코드를. 자, F형 코드란 말은 없습니다. 예. 자, E형이죠, 그죠? E형이 한칸 앞으로 와서, 자, 그러니까 E형 F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E형 스케일 폼을 알아볼 텐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E형은요, 오픈 코드에서 잡았을 때,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E형 스케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개방을 칠 때는요, 우리가 이 아이오니언 스케일을 쳐야 되거든요. 자, 다이아토닉 스케일에서, 자, 첫 번째, 그죠? 그림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을 우리가 아이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이아토닉에서는요, 우리가 아이오니언 스케일을 우리가 이제 E 메이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번호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단. 자, 0, 2, 4, 0, 2, 4, 1, 2, 4, 1, 2, 4. 자, 한칸 앞으로 옵니다. 그죠? 2 플랫부터 1, 3, 4, 1, 3, 4. 그죠? 역순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죠? 한번 내볼까요? 0, 2, 4, 0, 2, 4, 1, 2, 4, 1, 2, 4, 1, 3, 4, 1, 3, 4.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E 메이저 스케일, E 아이오니언 스케일을 쳤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G, 그죠? G 코드죠? E형 G 코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잡았을 때는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워보고자 하는 E형, 그죠? 스케일 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바 코드에서, 그죠? 한칸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보면요. 1, 2, 4, 1, 2, 4, 1, 3, 4, 1, 3, 4, 2, 4, 1, 2, 4가 되죠, 그죠? 6순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G 코드가 올리죠, 그죠? 자, 요 스케일은요, 뭐, 간단합니다, 그죠? 처음에 1, 2, 4두 번, 1, 3, 4두 번이죠, 그죠? 그리고 2, 4한 번, 1, 2, 4. 한번 내볼까요? 1, 2, 4두 번, 1, 3, 4두 번, 그리고 2, 4, 1, 2, 4. 요런 식으로 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코드 한번 먼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칸 앞에서 1, 2, 4, 1, 2, 4, 1, 3, 4, 1, 3, 4, 2, 4, 1, 2, 4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E형 G 코드와 E형 G 메이저 스케일을 쳤습니다. 그죠? 지금 쳤던 게 E형 스케일이죠? 자, 그러면요. 자, 두 칸, 그죠? 바디 쪽으로 가서 A 코드죠, 그죠? 자, E형 A 코드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죠? 그대로 E형, 그죠? 스케일 폼을 쳐주시게 되게 되면 이것은 뭐다? E형 A 메이저 스케일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스케일 연습하실 때, 그리고 또는 코드를 연습하실 때 항상 12키를 5도권으로 움직이면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C부터 12키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C코드를 치시고요. 그대로 E형 스케일 코드, 스케일 폼을요,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C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로 갑니다. F. 그죠? F에서는요, 우리가 이게 개방형이 포함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손가락 1번이 개방형을 있다고 보시고요, 그죠? 1, 2, 4, 다시 1, 2, 4, 1, 3, 4, 1, 3, 4, 2, 4, 1, 2, 4.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실전에서는요, 굳이 불편하게 손가락 2번을, 그죠?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손가락 1번과 3번을 이용해서 E형 F 스케일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B 플랫이죠? B 플랫은 6번 플랫이 있습니다. B 플랫을 치주신 다음에 한칸 앞에서 똑같이 자, B 플랫 보시고요. 그 다음은 E 플랫이죠? E 플랫은 12 플랫. 그죠? 다시 한칸 앞에서 똑같이 E플랫 치신 다음에요. 그 다음은 A플랫이죠. A플랫은 4플랫입니다. 한칸 앞에서 다시 자 A플랫 다음은 D플랫이죠. D플랫은 9플랫에 있습니다. 한칸 앞에서 그대로 E형 스케일 그대로 치시면 되죠. 자 D형 다음 D플랫 다음에는 G플랫이죠. G플랫은 E플랫에 있습니다. 그죠? 코드 한번 쳐주시고요. 한칸 앞에서 그대로 G플랫 다음은 B입니다. B는 7플랫 한칸 앞에서 그대로 자 B 다음은 E죠. E는 12플랫에 있습니다. 한칸 앞에서 다음은 A죠. A는 5플랫. 5플랫에서 한칸 앞에서.
네, 다음은 D입니다. D는 C플랫. 자, D 다음은 G입니다. D는 3플랫이죠, 그죠? 그 다음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C죠. 그래서 C를 한 번 더 쳐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E형, 그죠? 12개의 코드와 E형 12개의 스케일을 쳤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요, 이제 어떤 부분에, 그죠? 몇 플랫에 무슨 스케일과 무슨 코드가 있다는 것이 바로바로 나오겠죠. 그죠? 바로바로 나오셔야지만 이게 활용이 됩니다. 그죠? 찾고 있으면요, 활용이 안 되겠죠. 그죠? 오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즉흥해서 치셔야 되는데, 이제 박자가 흘러가고 있는데, 찾고 있으면 그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죠? 한 개의 어떤, 그죠? 코드. 한 개의 스케일만 요게 내게 되면요,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2개의 키로, 그것도 그죠?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약으로, 그죠? 5도권씩 도약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